김진경 본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꿰뚫는 한마디의 키워드, 한 문장의 키워드 과연 어떤 내용일지 확인해 보겠는데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김진경 본부장님은 오늘 현기증 나는 속도라는 키워드를 주셨네요. 현기에 이렇게 따옴표를 한 거 보니까 뭔가 저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빨리 현기증 나게 올라가고 있을까요? 네, 바로 현대차와 기아를 따라가느라 현기증이 아, 예. 나는 자동차 부품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기차의 현기였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 현대차 그리고 기아가 바로 주요 완성차 업체이죠. 이 업체들이 이제 좋은 실적들을 좀 발표를 해놓은 상황인데 역시나 시장에서는 2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생산이라든지 뭐 판매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보다도 더욱더 높은 수익성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이러한 분위기가 이 자동차 부품주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경우 이제 현대차 그룹은 2030년까지 총 24조 원가량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현대차 그룹의 입지가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대로 이 수혜가 부품주에도 좀 이어질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과 같이 이 글로벌 시장 속에서 이 상품성 자체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 호조 역시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완성차 중심으로 실적 호조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부품주들의 실적 개선이 앞으로 본격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자동차 주들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분위기가 부품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까지도 함께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제 그제 현대차와 기아의 좋은 호실적이 공개가 됐죠. 이러면서 자동차 부품이나 자동차 관련 종목 보자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자동차 관련 종목들도 워낙 많으니까요. 김진경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이 안에서 MS 오토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차체 부품 업체이고요. 현대차 그리고 기아 1차 벤더입니다. 뭐 프론트라든지 이제 리어도어와 같이 부품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 위탁 생산까지도 이제 뛰어든 상황이 때문에 2019년 6월에는 이제 GM 군산 공장까지도 매입을 하게 됐었고요. 작년의 경우는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91%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 미국 테슬라에 이제 납품을 하는 핫스탬핑 부분에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동사의 경우는 이제 2006년부터 이 자동차 경량화 제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핫스탬핑에 대한 연구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국내 최초로 양산 기술까지 좀 개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4년부터 현대차 그룹 그리고 18년부터는 이제 미국의 전기차 업체로 공급을 시작을 해놓은 상황인데 이 동사의 기술력이 앞으로도 더욱더 주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알루미늄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으로 자동차 외형의 어떤 이 소재가 좀 바뀌지 않는 핫스탬핑이 당분간은 최적의 경량화 소재로 사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필수적으로 동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앞으로 더욱더 유용하게 활용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초에도 역시나 기술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올해 초의 경우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제 탄수서면 강화 복합 소재라고 해서 이거를 단시간에 만드는 기술을 바로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 기술을 바로 동사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자체가 바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항공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여러 이제 산업 분야에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술에서도 더욱더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기술 상용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MS 오토텍의 경우는 이 기술력으로 앞으로 충분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MS 오토텍의 일봉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계속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으로 안정적인 추세 흐름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주가가 올라가면서 중간중간마다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21선에서는 굳건하게 지지를 받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동종목의 경우는 추세매로 대응해서 21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이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전망
전망도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훨씬 더 나은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당방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우상향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봉에서도 이제 막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죠. 바로 이 실바선을 돌파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동종목의 경우는 지금은 가격면에서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MS 오토텍을 김진경 본부장님은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차트 보셨겠지만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MS 오토텍의 주가는 견조하게 잘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현기증 나는 속도라고 이 키워드를 김민수 대표님께도 공유를 해드렸죠. 현기증 나게 재밌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현기증 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종목이죠? 예, 또 예, 씹혔습니다. 예. MVH 코리아라는 종목인데요. MVH 코리아. 네. 회사 이름에서 나오는 내니 노이즈 소음이죠. V가 바이브레이션, 진동입니다. 그 H가 harshness, 불쾌감. 이런 거를 잡는 대표적인 부품들입니다. 그런 쪽에서 제네시스 전차종에 이 NVH의 부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편안하고 쾌락한 우리 제네시스 브랜드를 만들자. 그쪽에 네. 예, 딱 부합되는 대표적인 회사고요. 그런 쪽에서 또 신규 사업이 들어가는데 클린룸, 드라이룸, 배터리팩 네. 이런 쪽인데 이쪽은 특히 클린룸, 드라이룸 같은 경우는 원방테크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죠. 이쪽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미국의 현대차 공장들을 확장하는데 같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게다가 배터리팩 관련된 쪽은 현대차가 전기차 출하를 하면서 현대모비스의 울산 공장에서 EV6 그리고 또 아이오닉 5 같은 전기차 6종의 배터리팩을 생산 조립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특히 시장에서 알고 있는 대표적인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팩 관련된 수혜 종목이다라는 네. 쪽에서도 눈길이 가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거의 오르락 내리락만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모멘텀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MVH 코리아를 김민수 대표님은 소개를 해주셨네요. 현대차 기아의 실적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수혜를 함께 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김진경 본부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면 결국에는 뭐 어제 그제 현대차 기아 이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 기반으로 우리가 포트를 짜야 된다라는 것들을 한번 느꼈는데 근데 또 오늘 시장은 또 완전히 다르게 2차 전지들이 다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2차 전지의 다음 타자가 자동차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2차 전지가 또 갈 것 같은 분위기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도통 알 수 없는 시장인 것 네. 같습니다. 2차 전지가 조정이 나오는 듯 싶다가도 다시 한번 또 들썩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2차 전지주의 경우는 충분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어느 순간부터는 갑작스럽게 주가가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경우는 너무 주도주로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네. 들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시장의 경우는 워낙에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지금이라도 2차 전지 매수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약간 어느 정도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고 오히려 조금 이 트레이딩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차라리 앞으로 이어질 순환매에 대비해서 지금부터는 자동차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자동차 부품주의 경우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 자체가 좀 고비를 겪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나온 경우도 있었지만은 이 내연기관 차량이 결과적으로 또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우는 오히려 좀 더 나은 실적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혹여라도 2차 전지를 매수하겠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좀 다음 타자로 자동차 주도 한번 좀 생각해보시는 방법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